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햇살이 좋으니까 며칠 전에 분갈이 해줬던 이 별의 눈물이 그 사이 꽃을 활짝 펴줬어요.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저면 관수 해주고 다시 햇살 보게 내놨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죠? 색감도 붉은 색감도 예쁘지만 이 흰색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보리 색감, 이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햇살 속에 활짝 웃는 꽃들이랑 또 다육이들 보니까 또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 아이는 정말 오랫동안 꽃을, 정열적인 꽃을 보여준 아이랍니다. 원페초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파필라리스라는 아이인데 아주 작은 지금 콩분이에요. 이 아이가 콩분에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제가 커팅해서 키운 방울복랑 3종 삼형제 지금 속에 좀 보세요. 속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좁쌀만하게 올라오다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쌀알만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 햇빛을, 왼쪽 아이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역시나 색감이, 라인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지나가는 창가의 햇빛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드부츠랑 아네모네 또 여전히 꽃대 많이 올려주고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어쩜 색감이 이렇게 오묘한지 너무 예뻐요. 제가 처음 키워보는 이 풍로초도 아주 자리 잘 잡고 이 앙증맞아요. 꽃이 앙증맞은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돌을 받쳐가지고 저 속에 돌이 보일 거예요. 반근상 형식으로 뿌리를 살짝이 올려서 심었는데 잘 적응해주고 있답니다. 이 애니시다도 꽃이 한 차례 지고 나더니 또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 기특해요. 이 꽃이 피면 또 얼마나 화사하고 이쁠까요? 제가 여러 번 자랑질했던 아이들 옆에서 반갑이 웃고 있습니다. 제가 민들레 가드님께 배운 대로 핀셋으로 부비부비 했던 아이들 여기 보세요. 여기 꽃 시방이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아래쪽으로 세 개 나란히 제가 보기에는 시방 같아요. 일반 꽃볼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뾰족히 나오는 것이 시방 같아요. 민들레 가드님 봐주세요. 요 사이에도 진짜 시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신기해요. 뾰족하니 보이시죠? 아마 저것이 시방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단염을 시작하고서 아직 시방 생각은 못 해봤는데 민들레 가드님 영상 보고 해봤더니 정말 시방이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꽃 너무 빨리 지지 말라고 제가 뒤로 반그늘로 빼놨답니다. 햇빛도 꽃 피었을 때 너무 햇빛에 두면 꽃이 빨리 지잖아요. 그죠? 요 속에 정말 시방이 맺히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답니다. 첫 경험은 정말 지금 그래서 설레이는 것 같아요. 칼란지바 꽃이 아무리 봐도 예쁘고 오래오래 가니까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삼목둥이 제라늄 꽃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옆에 우리 벌레잡이 재밌고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분지만 계속하고 꽃대를 안 올려주거든요. 이 아이는 분지를, 얼굴을 세 개로 만들면서 이렇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이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처음에는 끝없이 계속 꽃대 올려주고, 겉모습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답니다. 시방도 매치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꽃이 오래 가니까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여기 이렇게 다육꽃도 너무 예쁘죠? 하나는 꽃대 쑥 올리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홍미인꽃도 너무 예뻐요. 요 통통한 미인들 꽃이 참 예쁘거든요. 꽃이 너무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손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볼까요? 초점이 제대로 안 맞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진딧물 생긴다고, 그리고 깍지 생긴다고 바로바로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이 꽃들이 너무 예뻐서 그냥 필 때까지 거의 본답니다. 이제 제대로 보이죠? 예쁜 모습이 약간 당근으로 데려와서 찍어주니까 제대로 보이네요. 속이 이렇게 색감이 곱고 이쁘답니다. 이 댄섬도 꽃이 한꺼번에 피면 너무 예쁜데 올해는 피다 말다 피다 말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핀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꽃이 참 예쁘답니다. 이렇게 시방이 생겼나 봐요. 원래는 씨 말려서 파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꽃도 제가 분갈이 하면서 잘라서 꽂아놓은 토우멘토사 꽃이에요. 근데 꽃향기가 너무 은은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에다 꽂아놨답니다. 이 꽃은 황홀안녕꽃의 꽃이에요. 이렇게 꽃대를 길게 이렇게 내밀고 예쁘게 노란색으로 피워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제라늄 흰꽃도 참 깨끗하고 예쁘다 싶어요. 이렇게 다육꽃, 화초들, 꽃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꽃처럼 화사하게 웃는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